언제 나온지 몰라. 판단하고 무슨 생인지 모르겠어. 아침 안 먹었고. MBC 단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안녕, 고마워. 이게 슬로우랑 같이 만들고 있는 앨범이라서 내가 마음대로 틀 수가 없어. 성공하면 변해. 그냥 그걸 느꼈어. 성공하면 변해. 근데 성공한 새끼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애들도 변해. 내가 성공했다고 내 친구들이 굶는 건 아니잖아. 내가 성공하면 내 친구들도 같이 밥 먹게 돼. 우리는 편해. 근데 내가 성공하면 나 친구인 줄 알았던 놈이 나를 질투해, 시샘해. 걔네도 변한 거지. 성공하면 모든 게 변해. 그리고 맞아, 변해야지 성공해. 변했더니 성공한 거지. 안 변하면 거자리지. 변해서 성공하게 된 거야. 근데 그제서야 어디 멀리서나 그냥 알고 지내던 애가 와가지고 너를 응원했었는데 왜 이리 변했니? 나는 성공하려고 많은 변화를 추구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리 변했니? 옆에 없었으니까 몰랐던 거지. 탓도 하고 싶어 미치겠어 요즘. 악플 스트레스 요즘 그냥 요즘 하는 게 없어서 그런지 악플 잘안 달리던데. 같이 성공해야 되는 거라니? 친구랑? 아니지. 진짜 배기들은 내가 혼자 성공해도 뒤에서 믿어주지. 노래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 내 얼굴 보여, 근데? 가끔 내 얼굴 안 보일 때가 있던데. 잘 보여. 동물에서 안 샀어. 동물에서 내가 사면 잘 가꾸지 못할 것 같아서. 다들 이런 뭐랄까 약간 심심한 이 시기에 뭐 하면서 지내셨나요? 혼자 살아요. 요새 친구들 오면 피파하고 뱅하고 작업하고 그래요. 준영이가 언제 오나. 안녕하세요. 피파 찢으러 갈게. 찍기로 아니야? 찍이라. 롤은 안 해요. 롤은 저번에 한번 애들이랑 했는데 진짜 내 타입 아니야. 유미는 내가 하겠더라. 인테리어? 인테리어 할게 없어. 데자뷰의 삶을 산다고? 데자뷰의 삶이 뭐야? 바바바 바다밤 바다빔 바다붐 바다빔 바다붐 바다 보러 가고 싶음. 저 꿈인데 요즘 너무 힘들고 한번 해주세요. 꿈은 이루기 힘들고
진짜 멀어 보이니까 꿈이요. 내 눈앞에 있는 걸 꿈이라 부르잖잖아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정말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거고요. 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미 거기서 한번 시작의 반이잖아요. 꿈이 있는 거반 했습니다. 화이팅! 강원 FC 머플러 직접 샀어요. 전 직접 사야죠. 홍보대에서 안 시켜주는데나? 특별하는 거 작업. 이번 앨범 누구누구랑 할지 모르겠어. 지금 자려고 그랬는데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우선 컴퓨터를 켰어. 술안 마셨는데. 아니, 내가 새로 만든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들려줘도 되나? 너네 한번 들어볼래? 근데 이거 나 준영이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준영이한테 혼나가지고. 나를 기다려준 나의 팬덤 54명. 너에게 날 기다리는 게 나의 사명. 20명이 나 같지만 나는 괜찮아. 나 같지만 나는 괜찮아. 이거 녹화하시는 분 계시면 하지 마세요. 이런 맛으로 라이브 하는 건데 남아있으면 별로잖아요. 그 랩레슨 문의가 DM으로 계속 와요.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답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읽을 수가 없고, 누가 얼마나 잘하는지, 만나봐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만나기엔 거리가 막 이것저것이니까.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레슨 받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한테? 심심하니까 노래를 틀어놓을까? 옛날에 만든 것들. 동영상을 받으라고.
진짜로? 빈 코멘트가 왜 안되냐? 빈 코멘트가 안돼. 조용히 해봐! 다시 해야돼? 이 자식. 됐다. 레슨 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로 댓글, 아니, 메일 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정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계산이 안 돼.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있고. 레슨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넣어봐 주세요. 뭐 음악이나 뭐 경력이나 소개나 이런 거. 저도 뭐 제가 레슨 하게 되면 어떤 이런 걸 해드릴게요. 사실 요즘 랩 레슨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뭔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 정도 레벨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아티스트가 또 레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약간 기왕 그러면 배울 거면 나는 그래도 어떤 진짜 약간 자수성가로 몸으로 결국 일린내어 앰비션까지 몸을 담갔으니까 어떤 그내 경험들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레슨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인들이 다 나갔네. 외국인만 나왔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랩하고 있는 27살 청년 제네자질라입니다. 있군요. 한국 분들이. 가까운데 트래. Do it all day. 다 있었구만 여기. 그래. 눈썹 위에 타투 야망꾼. 왜 이렇게 환자 같지?
환장한다. 한국인만 다 나갔어? 월대가 남아있으면 한국인은 안 나간 거야. 준호 안 나갔구나. 그래. 난 플레이리스트 음원 안 나오나요? 음원 안 나와요. 군필 래퍼 많아요. 쿠기 형도 있고, 그린베이지라고 요즘 뜨어오르는 친구도 있고. 여튼 나는 좀더 그런 어떤 뭐 랩의 기초 이런 거를 알려줄 순 없고, 내가 해보니까 성격상 그런 걸 못해요. 그냥 나는 작업도 그렇고 좀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뭐랄까 어떤 이론이 없어. 그냥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노하우나 어떤 팁 같은 것들을 레슨을 할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기 메일로 보내주세요. 뭐 음악이나 뭐 보내주시면 제가 막 엄청 많이 데리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몇 분만 데리고 해서 예,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뭐돈 벌려고 하는 거면 뭐 몇백 명씩 받아서 무리해서 하겠는데, 그거 아니고 우선 제 일도 있고, 더 멋있는 후배들을 키워야죠. 약간 지금 우리가 아직 못 찾은 원석들을 찾아서 다듬어 주는 게 우리의 일이죠. 그쵸. 영어를 해달라고? That's my mission. 여러분, please show me. 자취는 사람들과 다르게 멋있어요. 요즘에는 역도스컵으로 노래 안 만드시나요? 노래 만들고 있습니다. 노래 만들고 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받아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우선 계속 보내주세요. 비니 벗어. 왜 명령하니? 질라키드가 될수 있는 저로의 기회. 질라키드? 질라키드가 어떻게 돼? 점심 안 먹을 건데. 춘천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 기르면 너무 길고, 문제는 지금 긴 머리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서 잘 보고 제네질라를 닮았대요? 칭찬인가? 욕이겠지.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닐까? 음악 말고 앨범 커버 같은 거 보내도 괜찮냐고요? 아, 그걸 레슨 받겠다고요? 그냥 커리어? 커리어 보내줄 거면 보내주세요. 제가 골라서 매일 다 보겠습니다. 좀안 깎았어요. 집에만 있어가지고. 오, what's the Gmail for? My rap lesson. 콜 클래스 밤샜죠. 부재전화 너무 감사합니다. 빌스엑스 형이랑은 아직도 친하지. 그땀 뒤집방하긴 했어. 선배, Okay, I'm gonna need lessons. Okay. 요즘 줄안 피는데 필까 말까 생각 중이야. 작업실에서 피고 싶은데 뭘 펴야 될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겁나 좋다고. 그거 해줘. 목소리 좋은 대사. 나잘 몰라. 그 해줄게, 성우. 쇼미쿨을 한다긴 한다냐? 톤색 머리 염색은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가세합니다. 오복이 봤죠. 패션 업그레이드 하고 올게. 짠! 1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MLB를 버려? MLB를 베이프를 버려? 베이프를 버려 헌옷쓰고 한번 하메 가겠지. 외계인 선글라스 아니야.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Medusa. 돌뱀 누나 선글라스야. 집에서 슬리퍼 신고 있습니다. 바닥 닦기 귀찮아서. 말투. 미국에서 제일 좋은 래퍼? 미국에서 제일 좋은 래퍼, 제네질라. 갖고 가가지고 미국 애들 들어보라 해. 존나 좋지. 남겨놓은 거 아니고 안민 거야. 이렇게 자라, 나는. 앨범 조만간, I don't know. Beautiful. 형님 렌즈 뜨고 싶다. 제가 가슴 뭐 빗자는 뭐 같은 거 1도 모르고 단지 왜 커버하는 방법인지 커버 좋아. 진짜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한번 보내주세요. 오빠 썬글이 많지. 쟤네는 뭐처럼 뭘 만들어야 되느냐? 약간 선글라스 같은 거 만들면 좋겠네. 그지? 여름에 딱 내가지고 틴팅 싹 해가지고 그지? 이거 약간 햇빛 짱짱하게 안 들어오게. 선글라스 코에 올려달라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콧구멍이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콧구멍이 여기 짜부대서 이렇게 또 이상해져. 그래서 같이 이렇게 끄는 거야, 그냥. 여기는 위로 아래로 이제 막히니까 전혀 흔들릴 필요 없이 노는 거야, 이렇게. 코가 없는 거 같지. 이게 다 콧구멍인 거야. 이렇게 파면 돼.
이렇게 쓰는 거야. 내 앨범 듣고 싶어? 이거 해도 되겠지? 준영이는 나 좋아해. 준영이는 나 좋아하니까 내가 이걸 튼다 해도 나를 혼내진 않을 거야. 반응이 좋네. 반응이 좋네. 예스, 이러면 내가 잘 만들고 있는다는 것이지. 잘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 10개 넘겠지? 버린 것까지 하면 한 100개 되려나? 한번더 들려줄 순 없어. 너네가 아쉬움을 느꼈을 때 그때 찾아가는 법이거든. 내 노래 베스트? 귀가? 그거 뛰어넘으려고 아직 살아있는 거야. 이 라이브 안 남겨놔. 여기 딱 여기 모여있던 소수정의 내 팬들한테만 들려준 신곡이니까 너네만 보여준 건데 이걸 너네가 어디에 퍼뜨리면 너 억울하겠지? 그러니까 이건 너희끼리만 간직해. 나는 귀감을 이겨야 돼. That's my mission. 방금 그 슬로가 지금 밑인데. 베스트 야마꾼 아니냐? 야마꾼은 내 최고 앨범.
야마코 프리스타일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저는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 곰돌이 대원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인생 최고의 멘토? 멘토? 우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멘토는 단연코 우리 부모님이지. 단연코. 그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나를 만들어놔서 냈는데, 어쩌다 보니 이 새끼 DNA가 존나 멋있는 새끼인 거야. 그래서, 아, 이 새끼는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나에게 뭐랬어? 멘토. 첫 번째 멘토, 부모님. 두 번째 멘토 누구냐? 바로 우리 시크릿 소사이티 사장. 응? 저기. 아세요? 빌 스택스. 빌 스택스 아시나 모르시나? 아, 여러분. 제 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모자를 갈아칠 참입니다. 좋네. 이런 모자 딱 써주고, 딱 하면. 시크릿 소사이어티. 빌 색상도 나의 멘토고. 이거 빼놓을 수 없지, 더 콰일. 지금 쟤네들 질라 인생 2막에는 더 콰일이 빠질 수 없지. 내가 죽어서 자서전을 쓴다면, 1막은 내 괴로웠던 시절에 대해서 구구절절 풀어낼 거고, 2막은 성공한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거기 2막, 첫 에피소드 제목은 더 콰이엇이야. 아랍 왕자 느낌으로 산 거야. 너가 잘 맞췄어, 혜원.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내가 픽업 뮤비에서 하고 나왔었는데. 하얀색 뒤에.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마이 스마일. 형이 퀄킷, 전 질라킷. 초록색 좋죠. 여기도 초록색. 변성학이랑 예전에 같은 크루였죠. 이거 누르면 나사가 빠져서 잠들어. 안 돼. 피컥. 피컥, 오랜만에 피컥 한번 들어. 대답이 맞대? 사이버 래퍼. 앰비션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나. 디보 형 보고 싶다. 목표를 잃었니? 깨끗하게 정리. 부수리, 마사시, 아마지, 대나가나드, 떨어져, 술래가 머리. 조준, 자, 도구,
여구. Yeah. 이제 나 나온다. 이제 나 나온다. 나 나온다. 이모 자잖아. 전무자예요, 전무자. 전무자예요. 디보 잘생겼다. 디보 잘생겼지. 새 앨범에 누가 피처하나요? 그거 아직 모르겠어요. 곡부터 만들어보고 어울리는 사람 찾아서 부탁드리려고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YSL. 위에 자켓? 저거? 저거 그냥 동네에서 산 거야. 노래 이름 피콕. 피콕. 예스. 미국 미그발 매국일 때들이 완전 체로 라이브 놓은 거 내가 레전드. 스페인어? 마 세뇨리타? 아노. 하하, 아노. 요것도 하나 들려드릴까? 요것도 하나 들려드릴까요? 쪽 작게만. 난 그랬고 난 이랬어 원래. 새끼들은 이제 와서 오들갑을 떠네. 너도 모자랐는지 골값 떠네.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는 평소대로 스튜디오에 평소대로 하고 그냥 이러네. 멋 부릴 때는 너무 똑똑해. 돈 쓸 때는 너무 멍청해. 재미없고 그냥 존나 웃겨. 가짜 새끼들의 가짜는 어풍의 눈물. 내 목걸이 음반 뒤절 때 숨겨. 자란 나가 밖에 적쟁이들로 풍겨. 작업실에서 혼자 따라 짜는 잭. 허니 마시는 중에 머리 컨스 패스 300. 너네가 이게 무엇인지도 모를 때 이미 멋슬레 채로 걸었네. 북내 길거리 어때가리 없는 놈들의 길을 죽여 그냥 재미로. 쉐기를 나눠 얘기를 하렴 예산부터 내밀어. Yo, yo, baby, no, my IG. You can never give my ID. Bitch, I got my style, no stylist. 넌 그랬고 난 이랬어.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요런 노래 만들고 있어. 여러분들의 진실된 피드백. 정말 이게 개좋아요? 정말로 이게 개좋아요? 백조의 옷은 느낌. 맥주 옷 느낌 있지. 완전 좋다고? 하, 이거, 이거. 이 피드백들이 완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면, 하나 더 들려주고. 이건 안, 이 근데 이거 너무, 비장의 무기인데. 와. 짧게 짧게. 지금도 왜 나라는 게 내 사이에서 버리다 랩해. 내 사이에서 버리다 랩해. 그거는 마시가
이런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내가 들려줬어. 이게 아까 내가 들려준 게 이거야. 별거 없어요, 아직. 성공개?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슬퍼. 딱한 방에서 나 그때기로 새로 살아웃을 것이고 난 벌어 이걸 배로 너도 알잖아 언제서 nameless 그때 내 손목이엔 그저 stainless 오 한 단도 따르책 다리에 너가 아닌 날 위해서 살 거야 색깔리에 딱한 방에 요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거요? 환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니까 저도 신이 나요.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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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신이 나요. Let's go 신이 나요. Bricks. 나요 너무너무 신이 나요 시비나 또 걸려고 하는 멍청한 놈들 이거 봐요 신이 나요 신이 나요 그런 신이 나면 너에게 뭐든 할 수 있겠네 요 나 방금 잠에서 깼네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할 거 계란 깼네 오케이 에그 하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에그 뭐니 나 내 지갑이 어디 갔지 내 지갑 내 지갑 내 주머니 안에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내 머니 요 원머니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래서 나 즐기는 중 이거 완전 효도 요 너희들은 까버려 like 포도 요 나는 그냥 너네 그냥 효도래 주먹 많아 내 주먹으로 때리면 너네는 전부 다 울어 요 나는 그냥 너네 그냥 울어 나는 도미 할라니까 처음 판 치워 판 치워 판 치고 다음 세트 가져오지 않으면 이 게임 세트 나는 그냥 다음 생 애는 그냥 강아지로 탄생해서 니네 주인집을 다 퍼버리고 그걸 다시 우리 집에 가져올 테야 이거 마치 진돗개쯤 되는 완전 의리 의리 빼면 시체야 김보성 의리 빼면 시체야 김보성 이 긴 밤을 내 보석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눈이 안 부셔 부셔 불꺼 요 요 눈이 부셔 그럼 불꺼 부셔 불꺼 부셔볼까 부셔볼까 이 랩 너희들은 상상도 못했던 새끼가 프리스타일하고 있으니까 이게 장난치는 줄 알지 하지만 너네 나의 반에 반에 반도 못 미친 Yo, 나는 그저 장난 안 해 너네랑 나는 절대 장난 안 해 너네랑 나는 그냥 장난한 누나 천원 전설 찍고 갈 거야 편히 나는 그냥 지금 너무 편해
나는 계속해서 flow를 변해. 그러면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했던 것들이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면 너네들은 앞으로 더더 뒤도 안 돌아보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을 또 계속 고요. 내 머리 뭐가 들었는지 난 랩을 못하고 있어 이걸 어찌 난